Figurado, perdão.
빨래, 빨래, 책상 옆에 있어요. 책상 옆에 있어요. 옷걸이입니다. 옷걸이입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냄비입니다. 3. 뚝배기입니다. 4. 프라이팬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냄비입니다. 3. 뚝배기입니다. 4. 프라이팬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세탁실입니다. 2. 상담실입니다. 3. 휴게실입니다. 4.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세탁실입니다. 2. 상담실입니다. 3. 휴게실입니다. 4. 화장실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2.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3. 먼지를 털고 있습니다. 4.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2.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3. 먼지를 털고 있습니다. 4.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7대 있습니다. 7대 있습니다. 8대 있습니다. 8대 있습니다. 7포대 있습니다. 7포대 있습니다. 8포대 있습니다. 8포대 있습니다.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2. 약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옷가게 위층에 있습니다.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약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옷가게 위층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루 씨, 퇴근하고 저녁에 보통 뭐 해요? 1. 수루 씨, 퇴근하고 저녁에 보통 뭐 해요? 1. 별일 없으면 6시 반쯤 퇴근을 해요. 여기 부대찌개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여기 부대찌개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1. 사람 아주머니, 어제 이 신발을 샀는데 너무 작아요. 다른 신발로 바꾸고 싶어요. 아주머니, 어제 이 신발을 샀는데 너무 작아요. 다른 신발로 바꾸고 싶어요. 1.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일이 힘들지 않아요? 1번 일이 힘들지 않아요? 수피카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6월 15일이에요.
수피카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6월 15일이에요. 모니카 씨, 얼른 나오세요. 뭐 해요? 아, 미안해요. 제가 깜빡하고 형광등 끄는 것을 잊었어요. 모니카 씨, 얼른 나오세요. 뭐 해요? 아, 미안해요. 제가 깜빡하고 형광등 끄는 것을 잊었어요. 쿠마리 씨,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원서를 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냈어요. 접수 마감이 언제예요? 내일까지예요. 저는 어제 신청했어요. 그래요? 저도 빨리 해야겠어요. 쿠마리 씨,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원서를 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냈어요. 접수 마감이 언제예요? 내일까지예요. 저는 어제 신청했어요. 그래요? 저도 빨리 해야겠어요. 리안 씨, 왜 안전모를 안 썼어요? 안전모를 쓰면 너무 더워서요. 일하다가 위에서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쓰도록 하세요. 여름 휴가는 보통 언제 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7월 말이나 8월 초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공장들이 그때 제일 많이 쉬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며칠이나 쉬어요? 공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 4일 정도 쉬어요. 여름 휴가는 보통 언제 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7월 말이나 8월 초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공장들이 그때 제일 많이 쉬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며칠이나 쉬어요? 공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 4일 정도 쉬어요.